아이들에게 더 많은 여성 서사를, 무엇보다도 여자아이들이 더 많은 롤 모델을, 더 많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질 수 있기를, 남자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그러니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여성 서사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7살 딸아이를 키우면서 인권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인권활동가입니다. 박수경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나비책은 남자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엄마인 박하나 씨가 지은 책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3월달에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이제 확산되면서 아이를 제가 집에서 케어하게 됐어요. 하루 종일 아이와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그 일과 육아가 분리되지 않는 저의 삶을 보면서 정말 그 일상으로 돌아가자, 초심을 잃지 말자, 이 아이와 함께 어떻게 동반자로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 책을 저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읽으면서 제 얘기다, 꼭 필요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와 같은 페미니스트로서 7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고군분투한 일상을 그린 책이에요. 아이의 어떤 질문이라든가 눈빛 속에서 젠더 감수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부단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 이 책이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 내지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체하기 위해서 제가 부단한 노력을 했었어요. 과도한 개입을 했었죠. 근데 그게 너무 억지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무슨 색을 좋아하고 어떤 그 놀이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좀 개방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 같아요. 아이를 어떤 획일적인 기준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고유성과 독립성과 개성이 있는 인격적 존재로 좀 바라볼 수 있는데 저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엄마 자격 검정시험에서 나를 구해준 책. 제가 성교육을 하면서 다양한 청소년 집단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 광주에 있는 지혜학교로 출강을 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양한 그 페미니스트들을 만났고 다양한 어떤 세대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지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라혜원 씨를 다음 릴레이 주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